아, 됐어요. 그냥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 청구 중인 카드사로 결제 요청드리면 될까요? 신한카드요? 네, 고객님. 네. 잠시만요, 고객님. 지금 바로 결제 처리되셨고요. 확인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게 되길 바라며 오늘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는 한국통신 S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되겠습니다. 저는 상담원 김소희였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뭐 하는 거야? 해지 요청하는 고객 해지해주는데요. 아주 대놓고 회사 행위를 하고 있네. 여기가 뭐 하는 데야? 해지 방어가 아니라 해지 안내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죠. 아주 빠릿빠릿한 줄 알고 오냐오냐 했더니 지가 뭐나 된 줄 아네. 왜? 이제 일이 하기 싫어? 그럼 그냥 관둬! 회사에서 쌈질을 하질 않나. 진짜 가지가지하네. 지 돈 내고 인터넷 깐 사람이 됐다고 끊어달라는데 뭘 그렇게 못 들어줘요? 위약금 내고라도 싫다고 끊어달라는데 못났다고 28번씩이나 뺑뺑이 돌려서 못 끊게 해야 되냐고.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떠다 밀었어? 네가 내내거리면서 한 거 아니야. 어디서 억지야! 멍 때리고 있는 거 간신히 쓸만하게 만들어놨더니. 뭐? 해지를 안내를 해? 오르니 미친 짓거리 때문에 팀 실적이 얼마나 쌓인 줄 알아? 딴 애들 받아야 인센티브 싹 다 까이고 팀 실적 바닥 떨어지고. 안 그래도 내 전센터 주간애인데 우리 다 거기서 뭐가 돼, 너 하나 때문에! 씨발! 네 인센티브나 까이겠지. 뭐? 어차피 우리 줄 것도 아니잖아. 실습생들 데려다가 존나 뺑이 쳐먹고 인센티브가 뭔가 오만 핑계로 도로 다 빼가잖아. 그러려고 우리들 갖다 쓰잖아. 이렇게 부려 쳐먹었으면 최소한 준다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였어? 인센티브 바로 안 들어왔다고 이 난리를 친 거야? 그게 그렇게 당장 필요해?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그거 맞냐고. 내 계산도 맞춰놓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돈 그대로 준다고 했잖아. 없는 애라 그런가. 아주 더럽게 돈돈거리네.